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드레 코인 이지영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투자 시장 분위기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하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전날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악재로 작용되면서 이러한 투심을 끌어내리는 분위기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켜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1% 넘는 하락세를 겪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2%가량의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45%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또 한 번 1.5%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현재는 역시나 4.2%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현재 10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우리 암호화폐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16,700달러 선입니다. 17,000달러 선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한 바닥론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시세들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2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밤 도지코인에 관한 이슈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현재는 0.7%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해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12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들마다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본격적인 SEC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네, 간밤에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 보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세 가지의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직접 했고요. 이제 암호화폐의 윈터 속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권들, 그리고 이러한 행보들 조금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일단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금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준수사항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무법천지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굉장히 크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카지노 하우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거래소들이 카지노 하우스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인 것 같은데요. 그가 말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준비금 증명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분리시켜야 하는 그러한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고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 회계에 관련한 규칙도 준수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일단 거래소들에게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할 후속 조치를 후에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내년이 되면은 SEC의 이런 강경한 태도 그리고 거래소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하나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무엇보다 좀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 투더문 거래소 추가 상장. 네, 간밤 도지코인에 관한 이슈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윈터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이 또 한 번 상승해주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 도지코인이 유럽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에 상장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 유럽의 최대 거래소입니다. 비트스탬프에 상장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도지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암호화폐 윈터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을 상장시켰고요.
이제는 유럽의 그러한 국민들이 조금 더 도지코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트위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스페이스를 통해서 도지코인 커뮤니티와 이야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트위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일론 머스크에게 요청했습니다. 트위터 우리 스페이스를 통해서 도지코인 커뮤니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답했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아마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회의에는요. 이 도지코인의 공동 창업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도지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많은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여론들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고요. 정말로 도지 투더문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희망 회로들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 계속해서 어떤 횡보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스페이스 회의 결과를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